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테슬라와 고려아연 빼놓고는 참 시장을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가 시원하게 함께 올라줘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못한 양상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선 후보자들 가운데서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IRA 법안이 폐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양극재 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 기대감 여전히 가져가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테슬라와 연동해서 한국 기업들의 상승 탄력을 좀 기대를 해볼 법한데요. 그렇다면 테슬라가 간밤에 왜 올랐던 걸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2거래일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을 발표를 한 거는 한 거고 그 이후에 시장의 반응이 좀 뜨거웠습니다. 웨드 부시의 굉장히 유명한 애널리스트죠. 댄 아이브스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미국의 홈런 왕인 에런 저즈와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기업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야구 선수 중 한 명인데 이렇게 극찬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에게는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매출 총 이익률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테슬라는 3분기에 총 17%의 매출 총 이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는 15%대였습니다. 이보다도 상회한 수치를 냈고 절대적으로 봐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면서 아주 실력이 좋은 기업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 또 시장에서 환호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앞으로 이 모델3보다 더 저렴한 차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IRA 법안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낮은 이 레인지의 차량이 좀 출시가 돼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다음 해에는 아마 더 저렴한 차량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테슬라의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도입인데요. 테슬라의 사실 본 그 역할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한 이유는 사실 자율주행 쪽에서 이렇다 할 좀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자율주행을 내년부터 바로 도입을 해서 수익을 좀 내겠다라고 밝혔고요.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선도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도입하는 차량들이 더 많아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이용하는 차량이 더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테슬라가 본래 목표로 했던 자율주행이 앞으로 좀 더 가시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왔습니다. 주가는 어느 정도 움직였을까요? 주가를 함께 만나보시죠. 보시다시피 테슬라 주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2%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 2011년에 24% 상승한 이래로 역대 두 번째로 가장 큰 일일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HTS가 고장난 줄 알았다라는 이 우스갯소리도 했습니다. 그만큼 시원하게 또 슈팅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시가총액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났을까요? 보시다시피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고전을 면치 못했던 테슬라가 다시 한번 간밤에 시원하게 올라주면서 간밤에는 시가총액이 무려 한화로 계산했을 때 194조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승폭만큼 앞으로 늘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루 만에 대형주가 22% 넘게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이뤄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또 아주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M7에 복귀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외신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밸런스지입니다. 긍정적인 부분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쪽에서 EPS와 매출 잘 나온 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들이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에너지 사업이었습니다. 주택과 유틸리티 백업, 이 배터리 저장 장치 쪽에서 큰 폭의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매출 10억 달러 정도가 나왔고요. 매출 총 이익률 같은 경우는 19%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포인트 이상 올라간 수치입니다.
에너지 생성과 저장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4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배터로드 리서치 측에서는 에너지 사업이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했고 잡초처럼 위드처럼 성장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시장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캐즘 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가 하는 사업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있고 이에 따라서 테슬라가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 부분은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쓴다라고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본 지출이 전체 매출의 1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에 있는 이 차트는요, 테슬라가 전체 매출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캐펙스를 투자를 하느냐를 나타내는 차트이고요. 밑에 이 파란색 차트는 GM입니다. 제네럴 모터스 같은 경우엔 전체 매출 가운데서 캐펙스 투자가 4%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GM과 좀 비교를 해보면 거의 10%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자본 집약도와 비즈니스 모델 자체 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할 법하다라면서 캐펙스 투자가 전체 매출 대비해서 너무나도 좀 큰 편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외에 월가의 많은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CNBC에서 나온 기사를 토대로 저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번스타인입니다. 번스타인은 사실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이 낙관적이긴 했는데 우선 사기 진작 모임 같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짜고 치는 컨퍼런스였다라는 건데요. 매도 의견을 낸 회사로부터는 단 두 개의 질문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12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간발 160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보시다시피 이보다도 낮은 가격을 제시를 하면서 사실상의 매도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적 그리고 규제적인 장애물은 여전한데 왜 이렇게 테슬라가 높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비슷했습니다. 도이체뱅크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일론 머스크가 예상한 20%에서 30%의 성장이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라는 의견 제시했는데요. 도이치뱅크는 10에서 15%의 성장을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차량 인도량이 14%가량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CNBC가 이 같은 증권사의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이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긴 했지만은 나스닥 대비해서 성과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테슬라가 강력한 성장을 하게 된다면은 한국 증시의 많은 기업들이 함께 따라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로 이렇게 테슬라 만나보고 왔고요.